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슈룹 7화 예고를 보면 보검군이 대비를 찾아가서 세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동안 보검군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국본이 있었고 본인의 출신 때문에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이제 세자가 죽고 조정에서는 능력으로 세자를 뽑겠다는 택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보검군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건 대비와 병조판서 윤수광입니다. 대비는 보검군을 보며 과거 2호의 모습을 떠올렸겠죠. 황원영의 가문에서는 당연히 의성군을 밀겠지만 대비 입장으로 보면 의성군이 세자가 되면 아들 2호의 왕권이 더 약해집니다. 윤수광도 윤씨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황원영에게 칼을 갈고 있었고요. 결국 대비와 윤수광의 선택은 보검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검군이 차기 세자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홈페이지 등장인물 보검군 소개에서 보면 엄마 태소영이 발목을 잡는다고 써 있습니다. 6화에서 나온 원손 살해 시도 사건에서 태소영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훨씬 더 큰 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태소영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요?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갈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병조판서 윤수광의 꿈은 딸을 왕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들은 결혼을 통해 그들만의 세력을 굳건히 해왔죠. 윤수광은 그동안 보검군을 지켜봐왔습니다.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사위로서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죠. 윤수광은 태소용에게 보검군을 세자로 밀어주는 대신 장녀 청아를 세자빈으로 요청합니다. 태소영도 결혼만큼 강력한 약속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를 들이댄 일인데 만나본 적도 없이 답을 하지는 않겠죠. 윤수강과 태소영은 비밀리에 상견례를 진행합니다. 이때 청아는 상견례에 나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겠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남대군만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청아는 모험정신이 있어서 언제나 재미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윤수강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서 결국 태소용과 보검군을 만나게 되죠. 중궁 시녀 출신이었던 태소용은 이제 명문가와 혼약을 맺는다는 생각에 한층 들떠 있습니다. 보검군과 태소용은 드디어 윤수강과 청아를 만났습니다. 태소용은 청아의 단아한 모습을 보고 역시 명문가의 장녀는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그때 청아가 입을 엽니다. 쟤는 내 스타일 아닌데? 라고요. 남자를 볼 때 얼굴만을 본다는 청아. 터프한 상남자 성남대군이 이상형이었죠. 어려 보이는 보검군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윤수광의 머리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태소영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협상은 결렬될 분위기. 태소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지략가 후궁 박씨가 조언합니다. 윤수광과 반드시 혼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태소영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며 애써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때가 맞아야 하는 법. 이렇게 태소영이 시간을 끌고 있을 때 기회는 다른 이에게 넘어갑니다. 윤수광도 매우 불쾌한 건 마찬가지. 금지옥엽 같은 딸인데 저렇게 면전에서 박대를 한 것에 분개합니다. 청아 말고도 딸이 두 명이나 더 있었지만 청아보다 더 제어가 안 되는 자식들이었죠. 청아는 다시 해맑게 본인이 선택한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윤수강은 체념했고 그래 그럼 사윗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라며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아는 성남대군을 데려옵니다. 그때 윤수강은 눈을 뜹니다. 내 사위 성남대군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